자, 1번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쉽다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거 몇 년도 시험이냐면 2013년 지방직 7급 시험이네. 지방직 7급 시험인데 답은 찾기는 굉장히 쉬웠어. 1번을 보니까 뭐가 보여? 선생님처럼 require가 보여야 돼요. require 보였어요? require 보면서 뭐가 생각났어? 5형식, 5형식, 뻥치지 마요. 내가 기본수업할 때 이거 안 보여줬어요. 이거 말안 하고 넘어갔어. 기본수업할 때. 알겠지? 근데 내가 표는 작성해놨어. 표는 작성했는데 4형식 문장이야. 이거 4형식. 몇 형식? 4형식이야. 4형식인데 내가 4형식은 코스트 세이브 MB만 내가 강요하고 그냥 넘어갔어. 이거 근데 그 내가 파워포인트 만들 때 분명히 작업을 했어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2번은 보니까 뭡니까? False가 보이죠? 보여 안 보여? False에다 동그라미. 그럼 뒤에가 2가 보이죠? 투부 정사가? 넘어가야 되겠어. 3번은 보니까 자, more than이 보이죠? 우리가 무슨 문장이 보였어?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 B다. 이 문장 배웠죠? 그러면 뭐라고 배웠어? More A than B 배웠고요. Less B than A. 기억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더 붙어 있어. 뭐가 붙어 있어? of가 붙어 있지. 그죠? of가 붙어 있어요. 자, 네 번째 문장은 여러분한테 강의한 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법 봐. 4형식을 첫 번째 이거 알아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자,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왜 가능해? 왜 기본적으로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가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수도 있고, 진짜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수 있지. 그래서 편하게 4형식을 다 매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3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돼요? 근데 4형식을 3형식으로 만들 때, 자, 그 여자가 그 책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됐죠? 원래는 나에게 그 책을 주었습니다. mere 무기인데 동사에 따라서 자, 직접 목적어가 진짜 목적어로 오지.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to를 쓰는 애, for를 쓰는 애, of를 쓰는 애가 나왔죠? of를 쓰는 애 중에서 뭐가 있어? require가 있죠. 1번이 그 문제야. 알겠니? 자, 기본 강의할 때는 내가 하나밖에 안 했어. cost save MB는 뭐? 전환이 안 된다고. 4형식인데 3형식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했죠? 이제 암기해, 이제. 알겠죠? 두 번째. 자, not so much A as B. 어디서 봤죠? 비교급에서 봤어. 비교급. 그죠?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 B다. 그런데, 자, more of B than A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 그러면, of가 나오면 오히려라는 것만 조금만 더 강조해 주면 돼요. more of가 뭐라고요? 오히려, 더욱더. 이런 형태여서 보니까요. 자, 첫 번째 문장. 자, 일을 성취하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원래는 당신에게 많은 노고와 인내를 필요하다라는 4형식 문장이지. 4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꿨어? 3형식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필요하다고? of가 필요하다는 거야. 금방 찾아갈 수 있겠지? 단어만 외웠으면. 그 다음에 2번 문장은 너무 많이 했어요. 일단은 neither 동그라미, nor 동그라미. neither A nor B니까 A도 B도 아니다 이 말이지. 협박도 설득도. 그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할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false가 몇 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 투부 정사 나왔죠? 자, 3번 보니까 자, more of A than B 이 말이죠. 오히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원래 of가 없으면 무슨 뜻이니? 소설가라기보다는 시인이다 이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 of가 있으니까 소설가라기보다는 뭐라? 오히려 시인이다라고 오히려라는 문장. 지금 하나 암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다른 페이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다른 페이지는 other pages가 나왔죠? 자, other pages에다가 s에다가 동그라미. 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to the right. 빛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 말이지. 자, 공개되다 이런 뜻일 때는 open to 아니면 open of을 써요. 됐어? 네 번은 무슨 부사? 빈도 부사지.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다. 이해되죠?